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온라인에는 마스크를 소재로 한 재미있는 자료들이 올라오곤 했는데요. 돈보다 귀하다는 마스크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마스크 유일제 실시 이후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스크 없이는 이것 못합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탑승을 제한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최근 수원에서 출발한 충주행 고속버스 탑승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N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 두말하면 잔소리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다른 손님들을 위한 배려라는 생각으로 마스크 꼭 착용하고 탑승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마스크 깜빡하면 돈 있어도 대중교통 타기 힘들어집니다.